우리가 어떤 음식 같은 걸 보면 메뉴가 맞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잘 입으려면은 그 분위기 있게 해야 되고 잘 맞춰야 되잖아요. 떡줄 생각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러면 떡하고 김칫국하고는 잘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뭐 빈대떡 그러면 막걸리. 이제 이런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제 모양으로 가서 제대로 조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오늘 13절 읽은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합니까?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이 찬송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뜻은 그냥 나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혹은 주일날 되면은 그냥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단순하게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속에 있는 생활 다를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출근하는데 직장이 뭐냐?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 생활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뭐냐면, 여기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돼. 만약에 찬송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찬송을 안 하게 되면 다른 걸 하게 됩니다. 가서 그냥 막 먹자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술을 퍼먹는다든지 해가지고 사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이 즐거운 것을 주셨을까 할 때, 아, 정말 너무 고맙다. 그러면은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할 것인가. 자기 막 아이 생일이다 그러면은 막 불러다가 막다 잔치를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면은 막 몇천만 원짜리 막 잔치를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면은 진짜 아까워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뭐냐면, 즐거울 때 제대로 못하게 되면 화가 된단 말이에요. 화가 쏟아져가지고요 삐딱기로 가게 되고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럼 뭐냐,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해야 되냐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를 해야 돼. 어려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궁합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근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 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겠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하나님 너무하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나는 망했어. 고난 당하는 성도가 기도를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고 딱 맞아야 돼. 저 집이 지금 어려워? 그러면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셀 보고서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조금 어려우면 조금 어려운 대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많이 어려우면 많이 어려운 대로 기도를 해야 되죠. 비상적으로 어려우면 비상적으로 기도를 해야 맞는 거지. 그래, 그 그림이 맞잖아요. 네? 그림 맞는 거예요. 왜 사람들 보면은 그 자기 급소에 따라서 이제 체급에 따라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막 레슬링을 하더라도 요런 아주 40kg짜리하고 100kg짜리하고 붙진 않잖아요. 헤비급이면 헤비급 시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야구 시합을 하더라도 프로팀이면 프로팀끼리 하는 거지. 무슨 동네 아마추어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구팀 하나를 뿌리려면은 거기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마무리 투수 있어야 되죠. 선발 투수 있어야 되죠. 중간에 나와서 불펜 투수 있어야 되죠. 그것만 아니라 뭐, 저, 투수가 오른손이면은 대타가 나올 때는 왼손 타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왼손 투수가 나오면은 또 오른손 타자가 대타가 나오고요. 뭐, 온갖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그걸 꾸려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끔
기도로서 팀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이게 헤비급이다 그러면 헤비급 시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프로다 그러면 프로 시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응답을 받아내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이거 일상적인 건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도 어려운 일을 얼마나 겪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상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비상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에스더가 자기 지금 동족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해가지고 혼자서 그러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모두 다 합심해서 3일 금식기도 하자 해가지고는 기도하고 가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정치적인 모함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하고 들어갑니까 거기에? 뭐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가지고 사자의 입을 딱 봉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죽으러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기도로 무장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 받았어요. 병났는데 너는 더 못 살아 죽어 그랬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거기에 맞게끔 기도를 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통곡하고 심히 슬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꼭 데리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좀 더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 우리가 감기 걸렸으면 감기 걸린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고 말하는데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그러고 앉아서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비상적인 순간에는 비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그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아주 궁핍함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풀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숨이 우리가 끊어지면 죽잖아요. 네? 한 5분 동안만 숨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니카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목사님 그러잖아요. 감독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한 번 하다 안 해. 이번에 학기말 시험인데요. 학기말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안 해버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학 떨어지잖아. 그럼 안 해버려. 대학 들어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물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걸 계속하는가? 아들이 어머니 놔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막 동거해가지고요. 10대 때 사생활을 낳지 않아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이 명석한 아이가 마니교에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마니교에서 건져내는데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번 타락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생활 문제를 너 여자하고 헤어져라 하는데 잘 헤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보따리 싸가지고 로마로 밀라노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엄마 배고파. 야 오늘은 피자, 오늘은 치킨 배달시켜줄게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따라가가지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뒷받침되는 모든 것에 기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쉬지 않는 어머니가 되고 우리 부모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한 번 하고 때려치는 거고 문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죠. 노예 생활하잖아요. 노예 생활.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기도를 안 합니다. 그 노예 생활도 할 만하거든요. 고기도 주지요. 수박도 주지요. 마늘도 주지요. 마늘은 왜 줍니까? 마늘은 땡볕에 나와가지고 일시켜서 사람의 면역력 키워가지고 노예로 부려먹게 해주는 거예요. 커피도 원래 그래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고달프지만은 먹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럭저럭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니. 그런데 이거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거든요. 나중에는 막 아들이 나오면 아들 다 죽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손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의 헌신된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요 해가지고 머리카락 자르니까 삼손에게서 힘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연자맷돌을 돌린다는, 그 연자맷돌을 돌린다는 얘기는 짐승들이 곡식을 곡식 찌을 때, 예? 방앗간에서 찌을 때 기계로 안 하니까 그걸 돌리게 되면 노예거든요. 짐승이란 노예란 뜻이요. 그러니까 눈 뽑히고 그 다음에 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비웃고 하니까 삼손이 견딜 수가 없잖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일은 안 하고 여자들하고 놀다가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부터 삼손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힘이 떠났잖아요. 나시리는 원래 머리를 길러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 삼손이 그러고 나서부터 각성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잘못됐으니까. 두 눈을 뽑혔으니까. 그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할 때 그 삼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힘이 회복되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삼손의 잘라진 머리카락이 자라나요. 그래서 분명히 그건 하루만에 자라난 건 아니에요. 삼손이 두 눈 뽑혀가지고 붙들려가서 아주 조롱받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한 번에 하룻밤 자고 났더니 삼손의 옛날 머리털처럼 꽉 길어가지고 자라는 건 아닐 거다. 우리 남자들 이발소 가면 한 달, 두 달 만에 가죠. 여자들도 머리 기르려고 하면 상당 기간이 있어야지 머리가 커트했다가 긴 머리 되려고 하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몇 년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삼손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세요.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힘을 회복해 주세요. 그 삼손이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응답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나라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됐죠. 그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말은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원래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 얻어맞아가지고 천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장애인이 됐어.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쩔뚝거리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야곱의 나머지 생애는 뭐냐면 이게 절면서 갔어요. 절면서 갔는데 자기가 이게 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걸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내가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로 걸어가는 걸음인데 그거는 흔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은 똑바로 가지만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면요 약간 보인다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신세 타령하고 하고요, 안 믿는 사람은 파티하러 가는 거예요.
좋으면 파티에서 퍼먹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냥 또 가서 낙심해서 술이나 퍼마시고 해가지고요, 안 된다 해서 포기해버리고요, 그거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걸으면 어디로 가냐면 기도실로 가는 거지. 믿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한밤에 나와 기도하고, 길 가면서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기도하고, 아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 기도한 모습 보이잖아. 얼마나 똘똘해진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똘똘해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찬스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여름병이죠. 뭐 주일 지나고 월 막 신경 썼더니, 그리고 막 더웠잖아요. 지난 주일날 주일 지나고 월 막 더웠잖아요. 어제까지. 그래서 막 샤워도 하고 뭐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했겠지. 그때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쑤시고 막 미열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런 상태인데 어찌하면 좋냐 그랬더니, 뭘 알 겁니까? 내 몸을 내가 알지. 예. 그 보건지서가 있는데 요즘 사람이 없대요. 다 농사 짓느라고 겨울 되면 많아요. 한여름에 다 농사 짓기 바빠가지고 약타로도 잘 안 오는가 봐. 예. 근데 보면 그래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해 죽겠다고 그래서 그러더니, 아 심심해도 좋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3월 달에 논산 보내놓고 이제 자기 그 배치받아야 되는데, 공중보건이 배치받는데, 하여튼간에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찬스는 날아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 어디로 선택할래, 경기도부터 해서 제주도, 그 다음에 뭐 법무부 산하에 그 교도소, 예, 다 있거든요. 인천 가면은 백령도도 가죠. 백령도도 가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할래? 하는데 완전 또 뽑긴데요. 뽑긴데 그거 추첨해가지고 미끄러지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 그 분대원들이죠, 분대. 소대 중에서도 많으니까 한 네모만 썼던 분대인데, 분대원들이 점호를 하는데 카톡에서 나와라 그러면 청원 몇 명 막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보면 울릉도가 있죠. 거의 다 전남가 있죠. 자기들 그 12명인가 그 분대원 중에. 그래가지고는 충북에 한의사 하나 원해 있고, 그리고 자기 이제 경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집 가까운 데로 간 거예요. 왜냐면 경기도는 잘 못 와요. 그래 가가지고 또 뽑는데 또 뽑혀가지고 또 이제 상주 갔잖아요, 그죠? 가서 대구 가서 또 뽑았지요, 경북도청에서. 그래 상주 갔잖아. 그래 지금 저기 금요일 밤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라올만 하니까. 거기서 집까지 220km인가 그래요. 220km. 네. 버스비가 13,500원이에요. 버스비가. 그럼 올만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도 집어넣은 거예요. 하도 찬양대원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찬양을 못하니까요, 그거 뭐 악보 그 인터넷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요 막 그 연습한다고 난리요.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못 내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도 한 8년 만에, 네? 대학원 해가지고 한 8년 만에 이렇게 매주마다 만나니까 이상해요. 매주마다 만나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크고 나서부터는. 근데 매 주말마다 올라오니까 그래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뭐 한 달에 한 번도 보고 몇 달에 한 번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좀 기도로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굉장히 두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변화해 기도가 되고 이 한숨이 변화해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밥맛도 없죠. 여름에 더워가지고 밥맛도 없는데 아 내일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데 사자한테 잡아먹히러 가는데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한다니까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는 만큼 계속적으로 골방에 기도하러 들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현실 인식 똑바로 해야 되고요. 우리는 안개와 같다 했어요. 여기 황룡산에도 안개 팍 끼잖아요. 그런 날 많아요. 탄현동에도.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안개는요 다 사라지고 없어. 다 도망갔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좀 가진 거 있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파트 가서 분양받았더니 내 재산이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자랑할 거 없다니까. 내가 지금 막 가고 싶은데 다 다니잖아요. 차 사고 한번 놔보세요. 가는 게 뭡니까? 차 보기도 싫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둘도 감당 못해서 하나잖아요. 하나라 그러면 자동으로 됩니까? 하나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 하나를 온전하게 키워내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현실 인식에서 내가 기도를 그만해도 되겠는가 그런 배짱이 있으면 그만하세요. 그런데 엄격하게 돌아보면요 정말 안개가 몰려올 때가 있고요. 봄에 지금 여기 우리 목련 피고 예? 봄에 여기 벚꽃 피고 그리고 뭐 산수유 피고 해가지고 했는데 봄꽃 다 가버렸잖아. 봄꽃 다 가버렸어요 지금. 여름꽃도 피었다가 막 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하루아침에 반짝하다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거만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배짱 좋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현실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시키는데 예라고 대답하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갔는데요. 11시 반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밤 10시 반쯤 됐는데 제 핸드폰에 막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 전화번호 입력된 그거 안 뜨면은 그냥 전화를 제가 안 받아요. 그래서 밤에 갔더니 제 집사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할 때 94년도 아니다 90년 91년 92년 대학교 할 때 한 20년 전이네. 근데 그때 우리 저기 했던 학생인데 내가 나이 따져보니까 그거 68년생이니까요. 68년 9년생이니까 나이가 얼마요? 나이가? 우리 이진일 장로님보다 한 두세 살 더 아래인가? 예? 아, 그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저한테 잘못했다고. 예, 그러면서 그냥 전화를 안 받았지만 일부러 받은 건 아닌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받아가지고 예, 제 번호를 알려줬더니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데요. 그거 전화는 받잖아 전화는. 예? 성령께서 지금 우리한테 신호로 보낸다고. 너 기도해 지금.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그래야지 이 고난의 변화에 나중에 찬송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야.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네. 성령을 막 깔아뭉갠다니까. 그러고는 막 하지 말라는 거는 다 막 혈기 부리고요. 가서 한숨을 푹푹 쉬고요. 세상적으로요. 온갖 다 한다니까. 막 술도 퍼마시고요.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줄을 끊지 않으려고 하면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야말로 전능한 존재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부권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열어줘요. 일단 간에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은 떠돌아다니는 귀신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처를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내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기도는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거기에 예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든지 통곡해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주장하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이 끈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현재 진영형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모여가지고는요 요것만 합니다. 요거. TV 가면요 토크쇼를 너무 많이 해요. 나와가지고 뭐 연예인이다 뭐다 아이돌이다 나와가지고요 뭐랑 뭐랑 하는데 뭐 옛날에 뭐 처음 키스를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술을 마시면 얼마나 술 먹고 나서 뭐 실신됐느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나 하고 토크쇼라고 그래요. 그래 입이나 찢어지지. 그러니까는 좀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지 않습니까?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그래가지고는 그 아론과 훌을 세워가지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니까 모세가 피곤을 안 느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도 혼자 고립되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좀 우리가 농땡이를 부리고 싶거든요.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기도하기 싫고요. 오늘은 더워서 기도하기 싫고요. 오늘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기도하기 싫고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오늘 기도하러 가야 돼. 함께 해. 해가지고 기도의 삼겹제를 이룰 때 너희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지니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무릎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카톡 해가지고요.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막 온갖 거 다 하고 하잖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막 동호인들 카페 만들어 들어가고 나가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사 간의 전우들 우리의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영적 전사들 기도의 용사들을 묶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런 면에 좀 잘 보여야 돼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하나도 미움받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잘난 척하고요. 집에는 쌀 한 톨도 없으면서요. 와서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저하고 사귈 수 있어요? 모색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왜 있습니까? 폼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가 공동의회에서 우리 일꾼들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 세우는 건 뭐냐면 기도의 삼겹줄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과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친해야 된다고 네? 친구 보면 그 사람 다 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친구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알아 그러면 누구누구 아는데요 교회 가서 말썽 부리고요 시험만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네? 그런 사람만 끼고 사니까 보통 때는 다니는 척하다가 고난을 당하니까는 사라져버려. 왜? 기도하는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며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은 두 가지로 오는데요. 하나는 물이나 불이나 강에서 건져내요. 바깥으로 건져내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견뎠어. 근데 더워도 끄떡 없어. 추워도 끄떡 없어. 외로워도 끄떡 없어. 욕이 와도 끄떡 없어. 힘들어도 짐을 지고 나가는 거야. 고양시를 대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미란 선수가 은퇴했잖아요. 역도 선수. 그죠? 은퇴했죠. 이제. 안 한다지. 그죠? 그랬는데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세계에서 최고로 장사야. 그 체급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여자라 해가지고요. 아이고, 나는 뭐 여자가 돼가지고 무거워서 못 들어. 이런 것도 못 든다. 집에서 애는 쑥쑥 놓으면서 뭘 못 들어.
그런데 막 역도 선수가요, 막 연습을 하면요, 막 100kg, 200kg도 들어버린다니까. 남자들 모아서 얼씬거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센지, 견디는 힘이 센지요. 예? 지탱하는 힘이 세잖아요. 예? 순간 막 에너지 폭발해가지고 막 100kg, 200kg 잡고 있잖아요. 바벨을.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든지 안 건져낼 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는 기도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참 쪼달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분명히 마트에 가면요, 시식코너 있어가지고요, 먹을 게 천지입니다. 가서 그냥 젓가락 들고 다니면은 진짜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한 돈 2만 원 들면은 카트에다가요, 라면만 싫으면은 한 2만 원을 찢으면 아까도 싫을 걸 아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굶어 죽지 않는 시대 같은데 막상 돌아가서 보면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인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적인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기도 무릎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타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경제 파탄 났을 때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일할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땀 흘림에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물질 문제, 양식의 문제를 기도 가운데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면요, 까마귀도 동원해서 다 먹이신대. 근데 지금은 계절이 계절인 만큼 우리 홍명산 여기 밭 있잖아, 앞에 홀트 밭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새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가을 거지하고 나면 가을 되잖아, 겨울 들어가기 전에는요, 겨울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요, 새들이요, 떼를 이려서 옵니다. 제가 최근에는 못 봤는데 가을 들어서 겨울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요, 막 떼가, 새들이 떼를 이려서 와요. 왜냐하면 여기 풀 떨어지고 뭐 씨앗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많은가 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떼들도 다 먹이시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어서 죽지 않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뭘 안 하는가? 기도를 안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라 했잖아요. 가가지고 우리가 막 10시간 노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고 나서 10시간 노동을 하세요. 아멘? 그냥 막 직장에 막 원서만 듣고 다니다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얻으러 직장에.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그냥 5,000원짜리 인생하지 말고 가가지고 알바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요. 뭔가 좀 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알바를 하시라. 하나님 옆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우리가 양식을 확보하고 남에게 구워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제가 천마산 기도원 가서 추석 때 기도한 때가 있었거든요. 개포동에 그 설교 목사라 해서 가가지고는 4층 교회 갔는데 영생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일산에 오려고 하는데요. 일산에 유치원 계약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막 빚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재산 가치가 있었는데 개포동 상권이 폭락하는 바람에 진짜로 이게 값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값이 없어졌는데도 처분이 안 돼. 옛날에 내가 계산 많이 했는데 분양금이 개포동 아파트 작은 거 있잖아요. 주공 작은 아파트 한 20채 값인가 되더라고 분양금이. 그때는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대 아파트를 옛날에 초기에. 그런데 그거 한 20채 30채 값으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그랬는데 그게 폭락되고 나니까 아파트는 몇 억씩으로 올라갔다니까. 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몇 억씩 갔는데 개포동의 아파트들이. 그런데 그 상가는 거의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도 잘못되면 그래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거 요 유치원 계약은 똑 해놨어요. 100만 원만 있으면 하라 해가지고요. 내가 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추석에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할 것도 없고. 그러다 천마산 가서 기도하는데요. 자, 그 막 보름달이 떴는데 지금 서울에서 춘천 가는 그 이게 춘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고속도로 생겼지만 그때는 고속도로 없었거든. 경춘 가도 미등이 탁 켜졌는데 완전히 불이야, 불.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다 불이야. 천마산이 되게 높아요. 예, 스키장 있는데요. 그 천마산도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간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차들이 서 있는 거야. 정체돼가지고 미등이 켜져가지고요. 지금 고향 가고 있는 길이야. 그럼 앉아서 기도했지. 그랬더니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재산이 폭락할 정도로 이게 인기가 없는 상가에 어떻게 그 교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상가 교회가. 그랬는데 6층에 있는 교회가 자기들 어느 교회를 이제 이전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요. 그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홧김에 4층으로 내려왔어요. 홧김에.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상가 6층의 절반은 절간이었거든요. 그럼 새벽에 여기서 예배드리면 여기서 막 목탁 두드리고 그거를 수년 동안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요. 엄청난 준비를 많이 했다, 그 교회가. 그런데 어디로 교회를 이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중간에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층에도 교회거든요. 4층에도 교회고 6층에도 교회고요. 한 요 빌딩 안에, 작은 빌딩 안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내려와가지고요. 절대로 여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 빌딩을 떠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 교회가요. 예? 그런데 그냥 목탁은 두드리죠. 가려고 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4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산 왔어요. 고맙다 그러고. 잘했죠? 예, 새벽이라도 좀 아멘 좀 하세요. 잘했죠? 그런 걸 아멘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양식 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는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은혜 받지 않고는 사명 감당 못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딱 왔는데 선교가 막혀가지고 병이 나고요. 손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해가지고 환상 보고 유럽으로 선교를 간 거예요. 그거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아시아 선교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유럽 선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혔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른 길을 열어주시잖아. 빌립보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 누명 쓰고는 잡혀가서 감옥 가서 매맞고 터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간수가 회개해가지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유럽 교회가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길이 다 막힙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어. 장로 되면요. 장로 되는 것만큼 막히고 목사가 되면 목사 되는 것만큼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뚫고 나가는 힘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으로서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 교회 섬길 수 없어요? 기도의 능력 없이 내 직분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기도의 능력 없이 내가 교사 감당 못해? 기도의 능력 없이 찬양대 못해? 하루라도 병나버리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애들 앞에 가서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어린이 여러분 얘들아 그러지만은 너나 해라 너나 해라 가가지고는 책 들고요 먼저 보고 와가지고 뭐라 뭐라 말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도 무릎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